영월에서 오늘 하루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첫 지역 감염 사례인데 대규모입니다. 재천발 집단 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된 제천 12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영월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동료 교사와 교직원, 학생 등 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영월에서 발생한 6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여서 지역 감염으로는 첫 확진 사례입니다. 병설 유치원 원아 10명을 포함한 전교생 52명은 2주간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영월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모두 영월 확진자로 분류됐지만 거주지는 같은 생활권인 영월과 제천, 원주로 다양해 해당 지역 내 역학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10개 반으로 지금 오늘까지는 감당 가능한 건 상황에 봐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첫 감염 교사의 가족이 근무하는 학교 구성원을 전수 검사하는 등 접촉자 확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검사 대상을 늘려 338명을 진단 검사했고 확진자를 제외한 33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월구는 확진자가 나온 무릉도원면 인근인 주천 통합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접촉자 진단 검사를 벌이고 오늘부터 2주 동안 경로당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 실내시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지역 내 무더기 확진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달 정도 길거리에도 많이 안 다니시고 이랬는데, 아, 이제 더 심각해지겠구나. 최초 감염자인 제천 12번째 확진자를 비롯한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자로 확인됐고, 최근 확진자가 속출한 제천시에서 영월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아 추가 확산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